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언론연구소 창립 및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4일 연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최영남 목사가 진리로 공의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연구소 소장인 박진성 목사가 창립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연구소는 한국교회와 언론의 바른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언론문화 창달과 기독교 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기독 언론인들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소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동부제일교회 임은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결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정의가 공의가 선포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